나는야 로망 아빠, 여행하는 아빠. 안녕하세요, 로망 아빠입니다. 여기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어젯밤에 샌디에고에서 코리아타운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동서 사우나에서 잤습니다. 성인 1인당 하룻밤에 35불이면 모든 사우나와 잠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코리아타운에서 이만큼 저렴한 가격에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싶습니다. 현재 시간은 2023년 3월 15일 오전 10시 34분입니다. 여행을 시작한 3월 9일부터 오늘 3월 15일까지를 정리해보면요. 첫째 날 3월 9일 테네시 채테누가에서 출발해서 둘째 날 3월 10일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를 여행하고 셋째 날 3월 11일 텍사스 휴스턴을 여행하고 넷째 날 3월 12일 텍사스 엘파소를 여행하고 다섯째 날 3월 13일 애리조나주 피닉스를 여행하고 여섯째 날 3월 14일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를 여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오늘 3월 15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를 여행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일주 여행 7일째 약 2491마일을 로드트립하고 있습니다. 어제 3월 14일 지출 상황 간단히 요약해보면요. 주유, 식사, 숙박비로 총 209.57달러를 지출했습니다. 현재까지 6일간 지출은 총 1420.54달러입니다. 현재까지 하루 평균 236달러를 썼네요. 사우나 바로 옆 식당에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LA 이곳에 오면 한 번쯤은 들르는 북창동 순두부집에 왔습니다. 코리아타운 하면 역시 한국 음식이죠. 정말 다양하고 맛들로 승부하는 그야말로 경쟁이 치열해서 맛으로 승부하지 못하면 못 버티는 곳이 코리아타운 음식점들 아니겠습니까? 여기 마당국수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점입니다. 이건 광고 아닙니다. 지금은 그리피스 천문대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피스 천문대는 그리피스 공원에 위치한 천문대입니다. 그리피스 천문대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주차하고 무인 주차 티켓 발급기에서 티켓을 뽑아 대시보드에 올려놓고 가면 됩니다. 주차비는 시간당 10불입니다. 그리고 자기 차량의 번호판 번호를 핸드폰에 찍어가면 잊어버리지 않고 입력하기 쉽습니다. 그리피스 천문대 들어가기 전에 있는 Wings of Los Angeles 조각품입니다. 그리피스 천문대 앞에 있는 천문학자 기념비입니다. 이 조각상은 6명의 위대한 천문학자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탑입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바깥으로 나왔는데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쪽으로 오니 조금씩 안개가 걷히며 LA 다운타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좀 운이 따르지 않습니다. 할리우드 사인을 보러 왔는데 역시 안개가 끼어 사인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인은 1923년 야외 광고로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안개가 걷히기를 조금만 더 기다려 봅니다. 저기 희미하게 사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개가 걷히면서 사인이 보입니다. 또렷하진 않지만 희미하게나마 봐서 다행입니다. 레이크 할리우드 공원이라고 푯말이 보입니다. 이 주소를 찍고 오시면 이곳에서 저 할리우드 사인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쪽 저쪽에서 방문 기념 사진들을 찍고 있습니다. 다시 코리아타운으로 돌아왔습니다. 간판들을 보면 한국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코리아타운이라고 도로 표지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 후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LA에서 4박 5일 머물면서 아들과 딸을 오랜만에 방문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아빠 왔다고 맛있는 것을 사줘서 맛있게 먹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LA는 한국인에게 가장 유명한 미국 도시 중 하나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천사의 도시라고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살아보고 싶은 도시 중 하나라고 합니다. 당연히 저도 살아보고 싶은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LA의 여유와 다양한 문화와 음식, 너무나 많은 여행 코스가 나를 다시 방문하고 싶은 욕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두운 면과 타도시보다 비싼 물가에 부정적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살아보고 싶은 도시입니다. 이제 아쉬움을 뒤로하고 로스앤젤레스를 떠납니다. 같이 떠나요 거기가 어디든 공기 맑고 행복 가득한 그곳으로 로망 가득 싣고서 함께 떠나요 우리 같이 좋은 곳으로 Dream Papa.